물을 끓일 게 없어요. 군만두 드실래요? 이건 손 안 댔는데. 아, 그럼. 네, 군만두 드세요. 네. 몇 개 먹을 건데? 다 먹죠. 꽤는 돈 얼마 못 벌잖아요. 막 혼자 배고플 때지. 네. 21분에 와달라고 하신 이유가? 제가 짜장면 먹는데 21분이 딱 걸려요. 21분에 내가 딱 오라는 이유가 또 있었죠. 21분 콤팩트 도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그거 아세요? 아, 저는 알죠. 예, 저도 알죠.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21분 콤팩트 도시, 9분 도시 바르셀로나, 15분 도시 파리처럼 의료, 주거문화, 복지, 문화예술, 학교 이런 모든 내 생활이 21분 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. 21분 도시 서울 합니다. 박영선. 인간 박영선은 어떤 사람입니까? 인간 박영선은 아주 따뜻하신 분입니다. 아니, 아까 길다 그래가지고. 인간 박영선은 아주 따뜻하신 분이고요. 특히나 이 보육과 육아 이런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박영선. 합니다. 박영선. 솔직히 얘기해서 예. 박영선 후보 안 친하죠? 안 친하죠? 밥도 오늘... 먹고 형사님. 네. 4월 7일에 뭐 하세요? 꼭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? 뭐죠? 재보궐선거 투표가 있는 날. 자, 4월 7일로 사행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4월 7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? 월! 원래라면 평범한 수요일이었겠지만 2021년 4월! 좋아! 7! 7일은 재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. 1! 1분만 할애해주세요.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승리를 일굽니다. 합니다, 박영선! 누구보다 나았어! 수고했습니다. 네. 아, 예. 아, 형사님. 예. 4월 2일, 3일도 중요합니다. 2일, 3일도. 먼저 할 수 있거든요. 아, 사전 투표? 예. 아, 사전 투표 날 그럼 7일 날 바쁘실 것 같으면 네. 2일, 3일에 다녀오세요.